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참 물 흘러가듯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영시 예배 드린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설 명절에 저와 각별하게 지내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새뮤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1890년에 한국에 오셔서 1936년까지 4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일제치하의 혹독한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선교를 못하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미국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2006년도에 지금 장신대 교정 안으로 그분의 유해를 옮겨서 그곳에 우리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의 묘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왜 그분을 이렇게 한국으로 모시게 됐냐면 그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국운동하신 독립운동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신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귀한 분이세요. 46년 동안이나 한국에 계시면서 교회는 약 1000곳을 세웠고요. 학교는 300개가량의 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목사님들만 800명의 목사님을 배출하신 정말 걸출한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교육자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새뮤엘 모펫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옛날 그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새뮤엘 모펫 선교사님이 출생한 곳이 바로 메디슨 카운티거든요. 인디애나주에 있어요. 저는 오늘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루셨던 수많은 업적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배출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새뮤엘 모펫 목사님의 그러한 발자취 못지않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께서 거의 46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선교하셨던 바로 평양. 지금 그곳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태양신을 섬기듯이 저 북한에서는 태양절을 정해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림자도 없고 교회의 흔적도 없이 다 말살되고 그렇지만 아직도 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개울가에 앉아서 그 물소리에 묻힐 만큼 조용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을 암기하다시피 성경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서 기록하고, 또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냈던 그 풍선이나 이런 걸 통하여 성경 몇 구절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그러한 기쁨이 되는 그런 지하교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북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질병 속에 김정은이는 더 독재체제를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옥죄고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지금 북한 사회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옛날의 그 고난의 행군 때 같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 교회가 재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그들에게도 마음껏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자유대한의 체제로 북한도 자유롭게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탈북한 사람 도와서 한국에 귀국시킨 적 있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 사랑은 흔적이 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큰 것을 저 북녘 동포들에게 줄 수 없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이런 사랑의 흔적은 분명히 우리 민족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아 흔적으로 후손들에게 통일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성도님, 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북녘동포와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탈한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과 중국과 각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자유대한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좋은 루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17절부터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 주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묻고 풀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도님 꼭 활용하셔서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지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껏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목회 선교사를 통하여 1890년도부터 46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저 평양이 지금은 암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집안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와 같은 종교가 잘못된 모양으로 이 우리 민족에 크게 아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저 우상 숭배가 거치게 하시고 자유대한의 체제로 북녘까지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한 북한 체제 하에서 숨죽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마음껏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얼음 속에서 물이 녹아 흐르듯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